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NH 구단의 박성훈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발표를 좀 많이 다녀봤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장소 꽉 채워주신 적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네트워크에 큰 관심이 많이 없으신데 요즘 뭔가 이슈가 있나?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리 꽉 채워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NHN 클라우드 같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오픈스택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해오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고 이런 방향으로 개발하게 됐는지 네트워크에 좀 포커스를 해서 이거를 전부 다 얘기할 때 좀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네트워크만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2013년에 이제 처음으로 NHN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분사를 한 이후에 계속 사내 서비스를 위해서 오픈스택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스택을 이용해서 사내 서비스를 준비하다가 이걸 가지고 이제 퍼블릭하게 좀 서비스를 해보자 라고 해서 2015년에 처음으로 우리 오픈스택을 이용해서 KR 리전을 런칭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이제 2019년에 그 JP1하고 ES1 오픈했고요. 2020년에 KR2 오픈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프라이빗 리전을 늘려온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이후로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계속 이제 개발을 이어오고 있어서 지금 200개가 넘는 서비스부터 해서 각각의 이제 맞는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자, 2015년에 우리 처음 런칭할 때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사실 뉴트론에 있는 딱 기본 기능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네. 사실 사내 서비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말고도 좀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외부 장비를 붙여서 시작을 한 것이었고 사실 퍼블릭 서비스 하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한 기능이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 오픈스택 킬러였는데 뉴트론 서비스가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성능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리고 그 서비스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중화도 고려되어 있지 않았고 이런 것들에 되게 구체적인 문제였었거든요. 네, 지금 2024년 지금 9년이 지났죠. 네, 현재 우리 뉴트론에 붙여서 기본적인 저 서비스 외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붙일 때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가 발표하면 한 30분 정도씩 걸릴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었죠. 이제 저걸 가지지 않고 2015년에 우리는 용감하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고객이 뭐 많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객분들께서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아 이런 서비스도 필요하다 저런 것도 필요하다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다 보니까 지금 저만큼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많죠. 그 중에서 이런 서비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뉴트론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과제들, 챌린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맨 끝에 보면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경쟁사 대비 굉장히 적잖아요. 아까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보셨겠지만 경쟁사 대비 네트워크 서비스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냥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고객이 원하는 대로 가려면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겠다.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 이제 사내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 보니까 첫 번째 초이스가 VLAN이었어요. 뉴트론을 테넌트로 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VLAN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내 서비스를 잘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장비들을 잘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네트워크 장비라는 것들이 밴더에서 제조되어 나왔을 때 VXLAN을 지원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VLAN으로 지원하죠.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연동해서 노드 밸런서라든가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V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V랜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퍼블릭하게 이제 많은 VPC들을 생성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걸 VLAN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좀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본 뉴트론 서비스 자체가 어떤 페이오버를 지원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스케일업도 지원하지 않아요. 그냥 에이전트 하나가 어떤 하나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면은 그 장비가 죽었을 때 다른 노드에 띄워서 그걸 다시 복구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방향이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리던던시를 확보해야 했어야 됐고, 그리고 그 장비의 트래픽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하면 스케일아웃을 할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을 이용해서 OBS를 얹어서 성능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 리눅스 커널이 할 수 있는 성능 이상을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 퍼포먼스 부분을 어떻게든지 개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 그 퍼포먼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를 특별한 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 그 저희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컴포넌트별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했는지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서요. 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 왼쪽에 보시는 게 지금 현재 뉴트론이 구성하는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때 초창기부터 DVR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OVS 인티그레이션 브릿지 안에 OVS가 들어간 큐라우터가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시크리티 그룹을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VM과 OVS 인티그레이션 브릿지 사이에 브릿지를 리눅스 브릿지를 두고 저 브릿지 안에다가 전부 다 IP 테이블스로 시크리티 그룹의 룰을 다 넣기 시작을 하죠. 이게 OVS 에이전트, L2 에이전트죠. 이 L2 에이전트가 저 OVS 인티그레이션 브릿지를 제어를 하면서도 동시에 저 시큐리티 그룹을 위해서 다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부하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저 OVS 인티그레이션 브릿지에 룰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디버깅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이거를 과연 운영을 하면서 편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인티그레이션 브릿지를 그 네트워크 단위로 쪼갰어요. 네트워크 단위 다 쪼개서 브릿지 그 VM이 연결되어 있는 VPC 안에 VPC가 있다고 하면은 그 VPC를 하나의 브릿지로 OVS 브릿지로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이 브릿지에 들어간 내용을 전부 다 OVS 안으로 넣어버렸어요.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지만 이 이유는 굉장히 명백합니다. SRIV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이게 VM이 밖에 있으면은 SRIV를 해도 저 하이퍼바이저의 브릿지를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렇게 떼버리면은 VM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터널을 브릿지마다 터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편이 유지보수 면에서는 훨씬 더 간편했어요. 자,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될 거는 QR이 오른쪽에 없죠. 이것도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말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SRIV를 어떻게든 고객한테 제공을 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왼쪽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QEMU에서 만들어낸 VM의 VNIC이 OVS에 갖다 붙이는 현재 구조. 지금 여기 이제 브릿지가 빠지면서 IP 테이블에서 시큐리티 그룹이 빠졌다고 했죠. 그래서 저 OVS 브릿지 안에서 IP를 처리하게끔 해서 지금 우리는 오른쪽처럼 SRIV의 리프리젠트를 갖다 뽑는.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멜라녹스라는 회사였고 지금은 엔비디아의 흡사병이 됐는데 ASAP 스퀘어트라는 기술을 써서 갖다 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기술이기도 한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협업을 해서 저걸 SRIV 갖다 꼽을 때 되면은 기존의 레가시 SRIV 하는 방식과 다르게 SRIV를 하는데도 시큐리티 그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뉴트론이 제공해주는 그 방식 그대로 SRIV 제공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개발한 보안 모듈을 더 올릴 수 있었던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요 지금 이런 방식을 현재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 제공하고 있는데 퍼블릭하게 오픈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그 베어메탈을 VPC에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올렸냐면은 베어메탈을 그냥 생으로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아이오닉의 뉴트론 모듈, 저희가 개발한 뉴트론 모듈을 갖다 집어넣고 노바를 이용해서 그 스케줄링을 할 때 수신을 블루필드가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플랜드 턱밖에 연결할 수 없었던 아이오닉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베어메탈 서비스가 VPC로 바로 올라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베어메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비스 장비가 시큐리티 그룹과 저희가 제공해주는 네트워크 ACL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VPC에는 모든 연결성을 다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VM이 VPC에서 연결되는 내용과 베어메탈이 연결되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어메탈을 위해서 뭔가에 다른 연결이나 그런 연결성은 필요 없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오닉을 할 때 아이오닉을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 프로비전이 클리닝 할 때 이 장비가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서로 다를 때 아이오닉이 뉴트런한테 포트를 파서 프로비전이 하는 쪽으로 연결해줘 아니면 고객 쪽에 VPC 연결해줘 라고 알려주게 되면은 밑에 있는 블루필드가 그거를 스위칭을 해줘요. 저기 있는 블루필드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모듈부터 해서 뉴트론의 제어를 받게끔 저희가 개발해서 집어넣고요. 그래갖고 우리의 컴퓨터 쪽은 요런 식으로 해갖고 전부 다 개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컴퓨터 쪽에서 QR이 제거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컴퓨터 쪽에 QR이 제거되는 QR은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전부 다 렉 상단으로 이동됐어요. 이게 무슨 뭘 의미하냐면 이 QR이 컴퓨터 쪽에 있는 경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아주 큰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모든 컴퓨터 노드가 모든 익스터널 네트워크를 다 가져야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익스터널 네트워크가 구분이 되어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모든 컴퓨터가 그 물리적으로 다 연결을 해야 된다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에 연결돼야 되는 네트워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서비스를 하느니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컴퓨터를 갖고 가고 싶거든요. 컴퓨터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조금 더 디버깅이 유리하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고객의 VM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거나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좀 최소한 간단하게 갖고 가고 여기 있는 QR을 전부 다 상단에 있는 장비 하나에 QR을 싹 다 몰아놔서 저기서 돌리면은 되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렉 하나 분량 노바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컴퓨터지만 뉴트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렉 하나가 하이퍼바이저 하나처럼 보이게끔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저 TOR에 있는 Q라우터 저 장비가 뉴트론 입장에서 봤을 때 L2와 L3 에이전트를 갖는 장비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렉 하나가 하나의 하이퍼바이저처럼 보이게 하고 밑에 있는 컴퓨터 노드에 생성된 VM이 하나 생성되면 이미 라우터가 하나가 생성됩니다. 왼쪽에서 VM이 생성되면 라우터가 하나 생성되는 것과 똑같이 오른쪽에도 똑같은 형태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컴퓨터 노드 하나가 이제 장애가 나면 거기는 한 대 단위로 장애가 나지만 우리는 라우터가 문제가 생기면 한 백 단위로는 장애가 날 수 있다.
근데 이게 전면적인 장애라고 또 거리가 멀죠. 시부야를 사용했을 때 한 군데 모여있는 라우터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전면장애가 나니까 우리는 이 정도로 어느 정도 타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상단에 있는 라우터 앞에 모든 트래픽이 다 몰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VM이 외부로 통신하는 플로팅 IP를 붙였고 외부로 통신하건 아니면은 서브넷을 건너서 통신을 하건 이 라우터를 통신하는 모든 통신이 다 상단에 있는 큐어한테 전달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스트 웨스트뿐만 아니라 노스 사우스까지 전부 다 이 장비를 지나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좀 전담할 수 있는 장비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V-Switch를 설계를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대략 코어당 한 500만 bps 정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이게 뭐 뉴트론의 뭐 DHCP 서버나 SNAT 구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300개의 VPC에 3000개의 호스트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전부 다 빌드업하는데 22분 정도 걸리거든요.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55초 정도로 줄고 그리고 SNAP 같은 경우는 100개 라우터 만드는데 14분 정도 걸리는데 이게 한 1분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라우터,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라우터 같은 경우도 40만 패킷 정도 처리하던 리눅스에서 이제 3000만 패킷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정성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또 하나의 뉴트론의 L2 에이전트의 내용을 받는 데이터 플레인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추가를 해서 이거를 에이전트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동기화를 시킵니다. 두 개의 장비를 동기화를 시켜서 액티브로 구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단의 장비가 그럼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이건 좀 각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적절히 잘 분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에서 분배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챌린지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V랭을 VX랭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이 이제 막 늘어나면서 이제 우리는 V랭이 부족해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VX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통상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그 전에 구성했던 클라우드 이제 더 이상 안 받아요. 새로 커갖고 또 만들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저희는 또 용감하게 트랜지션한 장비를 투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VLAN을 VXLAN으로 변경한 장비를 투입을 해요. 그래서 고객이 컴퓨터를 PC를 껐다 키면 그러니까 VM을 껐다 키면은 VXLAN 쪽으로 VXLAN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장비를 투입을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VPC가 어느 정도까지 걸쳐져 있는지 분석을 하고 뉴트럴 서버에서 그걸 판단을 해서 트랜지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트랜지션 서버에 저 VLAN과 VXLAN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룰을 등록을 해서 처리를 해주게끔 이렇게 변경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L2 서비스를 할 때보다 이제 V탭을 이용해서 VXLAN으로 넘어갔으니까 여러분이 보통 이중화를 할 때 채널 번딩이나 이런 걸 써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L2로 연결된 거예요. ARP가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이 ARP가 전달된다라는 거는 여러분 언제든지 그 안에서 루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 컴퓨터 노드 안에 V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루핑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VTAP으로 갖고 가면서 VTAP IP 어드레스 자체를 BGP에서 어나운싱을 하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이거를 했을 때 장점이 되게 지금 나오는 뒤쪽에 있는 슬라이드가 모든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L2에서 마이크로 서브넷을 쪼개갖고 그거를 상단 스위치한테 BGP로 어나운스하는 방법으로 바꾸면 일단 루핑 문제에서는 되게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퍼바이저마다 만약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서로 다른 서브넷에서 물리기 때문에 이 둘 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되게 많고요. 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VXLAN의 VTAP을 이용해서 우리는 BGP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VTAP 같은 VTAP IP 어드레스 가진 두 개의 장비가 같은 라우터한테 어나운스를 하게 되면 라우터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IP가 이퀄 코스트가 됩니다. 같은 비용을 내면서 처리가 돼요. 그러면 라우터는 그 각각의 트래픽을 해시를 해서 절반은 왼쪽, 절반은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장비가 BGP를 보낸 두 개의 장비로 어느 정도 부하가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올라오던 BGP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면 장비가 죽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른쪽으로 가, 만약 오른쪽 장비에서 안 올라왔다, 그러면 오른쪽 장비로 더 이상 라우터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으로만 통신이 되게 되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그 페이로버 기능을 구현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게 가능한 거는 이 지금 이 내용을 처리하고 있는 장비가 스테이트리스한 내용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스테이트풀한 장비는 조금 어려워요. 다만 스테이트리스한 장비, 예를 들어서 라우터 같은 경우, 라우터 방화벽, 라우터 방화벽 같은 것 장비들은 이런 방식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할 때 라우터도 분명히 스위치도 분명히 여러 장비가 있을 거고, 그러니 스위치에서 BGP만 내려놓고 있으면 그쪽으로 자연히 트래픽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은 장비를 점검을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뭐 하는 식으로 해서 패킷을 손실을 전혀 하지 않고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뉴트론 안에 녹여냈어요. 그리고 저희는 뉴트론의 코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뉴트론은 언제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뉴트론을 손을 대지 않고 모든 기능이 다 서비스 플러그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플러그인을 조합을 해서 각 리전마다 서로 다른 기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이제 서비스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VTAP 정보들 다 어딘가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뉴트론의 포트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전부 다 확장을 시켜놨습니다. 이거 다 서비스 플러그인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뉴트론 코드의 버전이 올라갈 때 뉴트론 코드를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고친 내용을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올리면 우리 플러그인 붙여놓고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좀 특별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VTAP이 계속 늘어나면 다 이퀄 코스트입니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나눠서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 A존에 두 개, B존에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도왔고 전부 다 서비스를 나눠서 할 수도 있다. 네, 그 이런 식으로 저희는 스케일아웃 합니다. 그리고 그 뉴트론에서 보이는 에이전트와 보이지 않는 에이전트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플레인 에이전트들은 뉴트론이 실제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정보를 긁어와서 동일한 값을 더 전부 다 동기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기능들을 다 확장을 시켜가면서도 좀 보안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보안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하는 시큐리티 그룹 이외에 네트워크 ACL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만들어 붙였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 ACL과 시큐리티 그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 트래킹을 해야 되잖아요. 스테이터 풀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ACL은 스테이트 리스트예요. 그래서 룰에 히트가 되면 그냥 차단입니다. 요거 두 개가 차이가 나고요. 다른 네트워크 펑션이나 네트워크 서비스에 저 시큐리티 그룹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저희가 말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액티브로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스테이트 리스트를 한다 조건 때문에 저희는 네트워크 ACL로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그룹을 써서 만약에 하게 되면 만약 이 장비가 넘어갔을 때 뭐 한쪽이 페이로버가 됐을 때 그 이전 정보가 없으면 통신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네트워크 ACL이라는 걸 추가로 만들어 붙였고요. 그리고
원격지에 있는 뭔가 리모트 오피스라든가 고객의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VPN 게이트웨이를 인터넷 게이트웨이 없이 붙일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뉴트론 서비스로 만들어 붙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되게 오랫동안 저희가 개발을 해왔잖아요. 뉴트론 관련해서 되게 많은 거를 개발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탈탈탈탈 털어보면 이런 서비스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경쟁사에서는 약간 이건 아웃포스트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우리의 장비를 집어넣는 겁니다. NHN 클라우드의 장비가 들어가서 고객이 우리 콘솔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고객의 민감한 데이터 정보라든가 레이턴시가 짧아야 되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서버에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콜로케이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직접 짧은 거리, 단거리를 통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붙인 장비 중에 익스터널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외부 네트워크의 플랫이 아니라 외부 네트워크의 터널링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갖고 외부 네트워크를 처리할 수 있게끔 플로팅 IP를 붙여주는 외부 장비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걸 이용해서 고객의 VM이 고객의 IP를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직접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가 다 VPC잖아요. 우리 지금 NHN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VM들과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VM들이 하나의 VPC로 엮여 있죠. 그냥 내부 통신으로 재료 전달을 하게 되면 디제스터 리커버리까지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을 해서 그 백업을 한다거나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플러킹 IP를 추가로 붙여갖고 우리 클라우드에 서비스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선택적인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내보낸 NHN 클라우드 스테이션이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터널링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좀 가능해집니다. 자, 이것 말고도 저희가 되게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 기능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뉴트론의 서비스 플러그인으로 붙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좀 할까 했을 때 이런 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보면은 옥타비아 같은 서비스를 할 때 이게 뭐 액티브 스탠바이 뭐 이런 개념을 그냥 두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상단에 로드 밸런서를 하나 디스패치 관리를 하나 더 두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디스패처 쪽으로 들어와서 옥타비아한테 전달이 됐을 때 이 옥타비아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바로 빠져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은 홉스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냥 옥타비아끼리 그냥 DSL로 그냥 리턴을 해버리면 굉장히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좀 그 로드 밸런서를 계층화하는 거죠. 그리고 저 L4 로드 밸런서 디스패처 뒤에 꼭 옥타비아가 있을 필요는 없죠. 고객의 VM을 바로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굳이 L7이 필요할 거냐 라고 생각해 보면 HTTP 터미네이션 굳이 할 거 없고 VM들에서 다 나눠서 하면 되지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홉스가 줄어들면서 빠른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고민해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발표 시간이 좀 넉넉했으면 좀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리고 싶을 텐데 예, 시간이 좀 안 돼 갖고요. 딱 29분인데